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F1 2017 6시즌 6라운드 모나코에서 경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선두는 베텔 제가 2등이고요. 페라리가 압도적인 포인트, 그리고 포스 인디아, 메르세데스 순으로 컨스트럭터 순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간만에 볼 포지션을 제가 감히 볼 포지션 이번에 차지했습니다. 모나코에서 폴 포지션 차지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적어도 포디움 이상은 하겠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으면 포디움 이상은 한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getting yourself as far up the field as possible and less about development work for the future. So before the off, 자, 어쨌거나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퀄리파잉 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자, 어쨌든 제가 1그리드입니다. 1그리드. 자, 그리고 해밀턴, 리카도, 보타스. 퀄리파잉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로 보시면 됩니다. 알론소, 파마, 펠리페 마사, 앤 스트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라이브로 구경 오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네. 어쨌거나 제가 1그리드 오늘 볼 포지션, 볼 트윈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원스타. 연료는 뭐 거의 쓸 필요가 없죠. 연료를 어차피 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7시나 7시 반 사이에 방송이 안 켜진다. 방송이 7시 반이 됐는데도 방송이 없다. 기계 대회가 있다. 폴포지션 실화입니까? 요즘 또는 화당 레이스 가자. 아, 참고로 이제 F1을 언제 하느냐 궁금하신 분도 많을텐데, 매일 밤 7시 7시 반 사이에 방송이 안 켜진다. 그러면 그날 F1 없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있어요. 그니까 뒤에 이제 9시에 대회가 없는 경우는 다른 이야기고, 9시에 대회가 있는데 한 7시나 7시 반쯤에 방송이 없다. 그러면 오늘 F1은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적법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F1이 시간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모나코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모나코 만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즘에 너무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그래요. 쉬운데, 그러니까 코스 자체는 계속 달리다 보면 익숙한데, 이게 실수를 했을 때 타격이 커요. 모나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쉬워요. 달리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서 쉬운데, 그러니까 다른 서킷에 비해서 잠깐 실수했을 때 그에 따른 타격이 모나코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퀄리파잉 때 비가 왔었고 레이스 때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굉장히 더 중요해질 수 있고, 스타트에서 얼만큼 치고 나갈 수 있냐가 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만.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예. 집중.
자, 1등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멀쩡해, 멀쩡해. 아, 이거 실수했어, 실수. 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 진짜 오늘 이번에 진짜 폴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긴장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제 플레이를 보고, 아, 진짜 기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이게 실수를 또, 사람이니까요. 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항상,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하면, 저처럼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레이싱 게임 플레이한 시간을 보니까 한 4,000시간 좀 넘게 했더라고요. 다 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4,000시간, 5,000시간, 레이싱 게임이 때려 박으면 이 정도는 다 해요. F1 2000시간만 해봐요. 잘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게 경험치 차이니까. 그래서 사람 페이스는 그렇게 안 끌어올리고 그냥 천천히 달릴게요. 천천히 달려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추월 포인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달리기보다는 안전하게 달려도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한번 따라오라죠. 어차피 추월 못하는데. 천천히 천천히 앞에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타이어 관리하면서 느긋하게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삽일 것 같아요 지금. 그 헐 때 비가 왔기 때문에 타이어 여유도 많고 작전도 거의 똑같은 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제가 1등을 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윙만 안 부서지면 돼요. 차만 안 부서뜨리면 1등이에요. 그만큼 퀄리에 집중을 한 거고, 퀄리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작전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빠르게 페이스 치고 나갈 필요도 없어.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가면 뒤에서 사고 나. 뒤에서 사고 나면 아싸 땡큐고 이거 주섬주섬 하면 되니까. 추월이 포인트가 피트 작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구사할 수 있는 거죠. DRS 써도 어차피 못 와요. 남은 거는 이제 뜬금없는 그런 이제 정신 공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순간적인 멘탈이 깨져서 뭐 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만 제외하면은 제가 제 멘탈만 케어 잘하면 우승 각이다. 또다시 시즌 2승째 각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모나코가 추월이 안 되는 건 아시죠? 누가 봐도 여기서 어떻게 어디서 추월할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타면 됩니다. 그래서 제 멘탈 케어를 위해서 채팅창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그랬나? 간만에 수면 방송 할까요? 조용하게.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일이란 요일은 그 이제 일주일 중에 이제 중간이 되는 날로서 일반적으로 좀 이제 가정의 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가족과 함께 뭐 지내야 되는 요일 중에 하나 라고 좀 많이 하고. 보통 수요일이 좀 일찍 마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회사도 그렇고 수요일날은 좀 일찍 마치고 약간 그런게 있지 않나?
어쨌거나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베텔하고의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질 것 같네요. 베텔도 지금 뒤에서 추월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전은 굉장히 좋다. 근데 이거 궁금한 게, 반 시즌 지나서 이적이 오면 제가 이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적 오퍼가 오면 잔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적 그냥 돌림판 안 돌리는 게 맞을까요? 가야 돼요? 굳이? 자우버가 어디서 오퍼올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는 자우버에서 저한테 도와주세요 하기가 힘들죠. 이 급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죠. 아, 어서 오세요. Okay, slow down, slow down. Your delta is negative, which means you are too fast. Reduce your pace. 어서화가 아니죠. 지금 성적이 얼마나 좋은데 1등하고. 여러분들 자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 지금 페라리에서 지금 날고 기는 선수가 자우버에서 오란다고 갑니까? 자우버에서 우리 쪽으로 와라. 드라이버 커리어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밑에 팀은 안 가죠. 컸잖아요. 페라리 넘버 2 드라이버인데요. 이제 뭐 기껏 해봐야 좀 이제 다른 라이벌 팀에서 이제 영입을 하겠지. 메르세데스나 이런 데서 이제 요청이 오겠죠. 아, 이 정도면 뭐 큰 거 아닙니까? 우승도 했고, 포디움도 했고, 잘 나가잖아요? 난이도도 올렸고, 그리고, 작전으로도 우승 해봤고, 이번 게임 하면서 처음으로 우승도 해봤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여러분들과의 그 작전, 작전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팀이니까 그런 이제 작전 수행이라든가 이런 오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최적으로 그 해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우승과 우리 이제 우리가 좀 잘 좋은 승리를 이제 거뒀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무마가 안 되나? 아, 게임 화면 괜찮은데? 야 미친! 아, 차가 부서졌어요.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차가 박살났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불량 생각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너무 했어요. 이거는 아 후원 감사합니다. 돌림판 패싱이 아니고 끝나요. 돌림판이 아예 박살나서 게임 자체가 끝이라 가지고. 그러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아쉬워하거든요. 분량이 적어서. 꿀빼기 인정이 아니고 게임이 끝났어요. 인정이 아니고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어. 뒤에 받쳐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까 끝났으면 이제 F1 끝나고 남 지금 시간이 한 40분 남았거든요. 남는 동안 이제 폴리브리자로 가야 돼요. 이제 사다리 그 다리지로 다리 건설하러 가야 돼요 우리.
다리 건설하면서 아 지금 이렇게 짓는 게 좋을까 저렇게 짓는 게 좋을까 그거 하러 가야 되는데. 키커런트 암게임이라뇨? 아닙니다. 오도방구? 아우 니 오토마토도 해야되고 오도방구도 해야돼. 오도방구 볼만합니까? 일단 그건 좀 끝나고 뭐 할지는 봅시다. 니 오토마토를 할지 오도방구를 할지. 오도방구도 빨리 커리어해서 올라가야되는데. 차도 사고 새 오토바이도 사서 계속 해야되는데. 무슨 팀라디오요? 드라이버 인 프론트. 오케이 컵니다. 아. 드라이버 비하인. Hamilton is behind you. Less than a second separate you. They're on old ultra softs. The time.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저거 양아치지 이거는. 이건 아니야. 예. 이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예, 이건 안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잘 봐요. 이게 이상한 게 왔어요, 이거. 너무 막갑하잖아, 이거. 그죠? 제가 실수해가지고 뭐 박은 거라면 어씨 그러겠는데 이거는 상대편이 너무 막았어요. 아예 막히니까 빠르게 피했네요. 뒤에서 때렸어요. 뒤에서 때렸어요. 제일 하면 안 되는 짓. 지가 빠르다고 뒤에서 때리는 거. 앞차 느리다고. 그거 제일 양심 없는 짓인데 그걸 하고 있네요.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뒤차 가속보다 빨랐거든요. 설마 설마 했지. 에, 근데 치더라고. 이제부터 방어하려고요. 이제부터 그래서 미트 3 쓰려고요. 왜냐면 뒤차 가속도가 빠른 게 보이거든요. 이분 있다. 라디오 그거 저거 있는데 누가 해석해 놓은 거 있는데 라디오 저기가 그 스팀 저기 워크아웃이나 이런 거 보면 아 스팀 워크아웃 그 누가 해 놓은 거 있는데 정리해 놓은 거. 검찰은 앞차의 고의적인 보복 운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 예전에 막 적어놨었는데 명령어들. 근데 명령어 이렇게 해서 다 보면 돼요. 복스 디스레 플레이 아 잠 아씨 아 보면 기본적인 영어들이라서 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타이어 상태 아는 거 다 적혀 있어서. 자 쓰는 거 많이 쓰는 거는 드라이버 인 프론트 앞차랑 나의 격차, 드라이버 비하인드 뒷차랑 나의 격차. 뭐 정확하게 알고 보면 풀 레이스 업데이트라고 하면 레이스 그리고 이제 지금 핏다겠다 복스 디스 랩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웨더 리포트 날씨 상황. 나머지는 안 써요. 나머지는 거의 안 써요.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아 타이어 바꾸는 거 쓸 수 있겠다. 타이어를 이제 수동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셋 슈퍼 소프트 타이어 뭐 셋 울트라 소프트 타이어 뭐 셋 소프트 타이어 셋 미디엄 타이어 셋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 웻타이어를 지정할 때는 인터미디엇 타이어 지정할 때는 셋 인터미디엇 타이어라고 안 붙입니다. 요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셋 웻타이어, 셋 인터미디엇. 예.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가 듣기 싫다 그러면 이제 리브 미 얼론, 뭐 셧업 제프 뭐 여러 개 있긴 한데 그런 거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안 써도 설정으로 여기서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 뭐 들어갔다 이게. 아. 뭐야 이거. 아씨, 뭐 누석 같은 게 들어갔어. 그게 하다 보면 정신이 생겨요. 하다 보면 채팅창 도구를 살 수 있는데, 많이 하면 돼요. 사람이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면 다 돼요. 아, 태블릿은 그렇게 하겠다. 그 태블릿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필요하면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넘어갔죠? 네. 손이 부족하면 발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언더컷에 당할 것 같은 느낌? 아, 맞네. 그럼 지금 피트 들어야 되겠는데? 복스 디스랩. 셋 슈퍼 소프트 타이어. 코피 댓. 슈퍼 소프트 포 넥스트 복스. 팀메이트 스테이터스? 아이씨, 뭐였다. 30초. 뭐래. 이번에 들어갈게요.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다. 많이 써서 그래요. 다 중고품이거든요. 약간 여기는 약간 솔직히 손 떼고 좀 달린 데라 가지고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좋은 부품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40% 넘어요. 그 MGUK는 갈았잖아요, 경기 전에.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기어를 일부러 RPM을 낮게 쓰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데미지 덜 들어가려고. RPM을 많이 쓰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품에. 높은 RPM을 쓰면. RPM을 제대로 최대한 낮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핏 했어요, 핏. 여기 모나코잖아요?
1등. 근데 이거 지겠는데? 페이스가 생각보다 느린 것 같은데, 내 페이스가. 배틀 껌이죠. 라이벌. 팀메이트 스테이터스. 야, 이쌍! 어, 미쳤네, 저거? 배틀에서 뒤에 있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보타스도 제 뒤에 들어왔고, 나쁘지 않아요. 얘네들이 빨리 피트를 가줘야 돼. 오케이, 됐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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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잠깐만! 오콘 따이한테? 잠깐만. 오콘이 갑자기 왜. 커팅 하면서 가야 돼, 이거는. 커팅 감안하고 갑시다, 이거는. 아, 참 안 부딪힙니다, 안 부딪힙니다. 오케이! 안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안 부셨어, 됐어. 아, 해밀턴. 드라이버 인 프론트. 피트 안 했어요, 해밀턴은. 응, 이겼어, 8.7초. 아, 해밀턴 투탑이에요? 피트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밀턴이 슈퍼 소프트를 안 꼈어요. 해밀턴 피트 안 하고 버틴 거야, 해밀턴은. 응. 그럼 얘 피트 해야 돼요, 어차피. 해밀턴도. 규정상 무조건
빨간 거 껴야 돼. 무조건 PT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초 이내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규정상, 서퍼 써야 돼요. 타이어 두 개를 써야 돼요. 두 종류를 써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종류를 써야 돼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정되어 있는 두 가지 타이어 중에 하나를 무조건 써야 되는 그게 맞는데, 아무튼 뭐 그게 그거니까. 타이어 세트가 두 개가 지정이 돼요. 레이스 때 써야 되는 타이어가, 무조건 써야 되는 타이어가.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써야 돼요. 당연히 이제 느린 타이어들이 지정이 되죠. 컴파운드가 높은 타이어들. 컴파 낮은 뭐라 해야 되나? 랩타임이 안 나오는 타이어들이, 단단한 타이어들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오콘이 의외라고 보긴 어려운 게, 지금 포스 인디아가 컨스트럭터 2등이에요. 차가 좋아요. 드라이버 인 프론트. Hamilton ahead. Okay. Gap ahead is 13.6 seconds. 어디 많이 벌어지게? 1.6 seconds. They're on old ultra softs. We think they've got one more stop. The time last lap was 8. 이거 몰라요, 그러면. 근데. 해밀턴이 이길 수도 있어. 페이스 빨라서. 이거 모르겠다. 이거 투스탑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밀턴 1등 할 수도 있겠다. 빠르다, 해밀턴. 베텔 투스탑 했네, 바보같이. 아니요, 페라리가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메르세데스가 압도적이었죠. 메르가 압도적이었죠. 비슷비슷했지 않나? 신기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계속 벌어지거든요? 큰일 났어. 이거 이러다 진짜 벌어지겠다. 16초? 나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간당간당하다 이때. 쓰고 있어요. 연료 좀 써라고 하는데 쓰고 있어요 이미. 근데 여기는 연료 쓴다고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이미 연료는 쓰립니다. 저거 아까 너무 빠른 거 눈치채고 일단 다 쏟아붓고 있긴 해요. 한번 VS 썼잖아요. SC 뜨면 저야 땡큐죠, 이거는 지금. 아직 16밖에 남았어. 피트 들었다, 피트 들었다. 역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야기 달라지죠. 1등 각이죠. 모나코 우승 각 나왔죠.
루이스 해밀턴. 뭐 카피야? 안 되네요. 선수 이름은 안 되네. 아이들이 그런 작전이 좀 약하긴 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아쉬워. 일저만큼의 그런 작전 능력은 없어. 그런 작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100% 그때 지난주 토요일에 100% 했잖아요. 100%에서 작전 보셨어요? 그러니까 100% 하면 그런 작전 짜는 재미가 있어요. 달리면서 작전을, 아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피트를 할까? 아니 타이어를 적게 쓰고 한 피스탑 하나 더 가져갈까? 아니면 그냥 원스톱을 버틸까? 이런 게 되거든요. 50%는 그게 좀 많이 축약이 되죠. 피트를 적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아 목자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아 퀀텀 브레이크 엔딩 봤어야 되는데. 아 그럼 오늘은 일단 퀀텀 엔딩부터 볼까요? 이거 특화리그 하고 난 다음에 퀀텀 네? 그죠? 퀀텀 브레이크 너무 썩혀두고 있는 것 같아. 네, 어서 오세요. 이 오토마트에서 잠들. 아 그래요? 왜 못 봤을까? 퀀텀을 그러면 오늘은 퀀텀을 마무리 치고도록 하죠 어차피. 그거 다음에 뭐 니 오토마타를 하든지 오토바이를 하든지 보고. 한 장 남았어요. 4장이 막장인데 막장 하나 남았거든요. 약간 원래 그 저기 뭐냐 그 영드 중에 그 셜록이라는 영 드라마가 있어요. 몇 편, 어? 1년에, 어? 몇 편 내고, 어? 시즌 끝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어?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헤어핀은 이게 최고 속도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여러분 어쨌거나 내일 낮에는 저기 저거 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로그 스피어 합니다. 내일 커리어 내일 해야 되겠죠? 내일도 하겠죠? 내일도 아마 할 것 같아요. 내일로 하고 금요일은 방송 없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제가 또 수업 올라가야 되니까. 그 또 호스팅 만약에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거면 제가 호스팅 제가 걸어 놓을게요. 거기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제 파트만 뛰고 빠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대회가 3개 하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뭐 닌자 구르츠인가? 그거랑 뭐 이렇게 세 개 하는데 일단 뭐 저는 푸카 쪽만 담당하기로 해서 예 금요일은 이제 금요일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 토요일에 그 지방에 살다 보니까 시간상 금요일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대회가 오전부터 시작돼서 매주 아니고 이번에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진행하고 있는 VR 게임 페스티벌을 지금 이제 토요일에 이제 결승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승전 게임 목록 중에 프로젝트 카스 2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계를 이번에 제가 또 맡아가지고 그 중계하러 토요일에 토요일에 방송하러 그 플스 아레나 했던 것 마냥 그거 하러 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할래요? 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굴 가는지. 어 신장님도 말하면서 하잖아요. 더트랠리 코어드라이버 말하면서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있어. 어차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도 엄청 잘하시던데요. 많이 배웠어요. 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구나 하는 거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네.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고. 네, 굉장히 도움 많이, 굉장히 보고, 어? 느낀 바가 많아요. 아, 저렇게 말을 잘해야 되구나, 라는 거. 어쨌거나 이번에 열 바퀴만 더 버티면 될 것 같거든요. 열 바퀴만 더 버티면 우승입니다. 낙이 걸려요. 이게 좀 세밀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는 양 보면 알잖아요. 풀 브레이크는 절대 못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슬쩍 넣고 빼잖아요. 어, 좀 넣고 빼는데 낙이 걸린다는 거는 좀 더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돼. 어? 여기 좀 센네? 그럼 좀 더 약하게, 좀 더 약하게. 너무 약하게 하면 또 제동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흔히 말하잖아요. 제동 브레이킹을 하고 핸들을 꺾고 전개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렇게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핸들을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써야 되거든요. 핸들을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락이 더 잘 걸려요. 어, 락이 더 잘 걸려서 더 약하게 브레이킹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감 잡는 게 좀 어려워요. 최적 브레이킹 감 잡는 게 어려워서 계속해서 조금씩 락이 걸려요. 간을 보면 슬쩍 넣어보면서 간 보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락이 걸리면 바로 빼고 뭐 이렇게. 이번에 실수했다. 최대한 그리고 지금 안 부딪히면 우승이라서 좀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랩타임보다는 여기 이런데 락 잘 걸리죠. 어. 여기가 락 되게 잘 걸려요. 왜냐면 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꺾어야 되는 구간이라서 저런 구간이 어려워요. 사실 여기 1번도 이제 좀 더 강하게 들어가면 핸들을 꺾으면서 끝까지 일단 브레이크를 약간 물고 있으면 좀 더 최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이제 거의 그런 구간이, 모나코는 그런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라 가지고 락이 잘 걸리죠. 아, 트레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ABS를 껐기 때문에. 이 트레일을, 어, 이렇게 해서 트레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가지고, 특히나, 웬만하면 그냥, 이 F1 같은 경우는 발만 갖다 대면, 발만 갖다 대면, 엔진 브레이크로 다 내려버리기 때문에, 더 빠를걸요? 거의, 그니까, TT는 거의 차이 없을걸요? 타임 트라이얼은 차이 없거나 더 빠를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롱런은 모르겠어요. 어. 롱런은 모르겠어요. 롱런은 ABS가 무조건 유리해요. 키면. 타이어 마모가 적어지니까. 이런 락 같은 게 다 제어가 되는 부분이라서. 어, 롱런은 확실히 유리하죠. 쇼너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에펀을 퇴출한 이유는 너무 전자장비 개입이 많아지면 드라이버의 능력보다는 전자장비에서 너무 자유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퇴출된 거죠. 이런 전자장비 시스템들은. 여기서 이제 큰 실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드라이버 간의 실력 차이는.
ABS가 없는데 어떻게 최대한 제공을 할 것인가. 간등이 싸우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 작품이, 그러니까 제가 2017 같은 경우는, 아, 2016 같은 경우는 제가 켰어요. ABS를 끄고 못했거든요. 키고 트랙션도 미디움으로 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작품은 다 끄고 해도 되는 게 어느 정도 마진이 좀 커요. 지난 작품에 비해서 이 어시스트를 꺼도 마진이, 그러니까 락이 걸리는 거라든지 뭐 전기할 때 그 슬립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케이드스럽게 완화가 많이 된 부분이라서 다 끄고 달리는 거지. 작년 작품이면 이 전 작품은 저도 끄고는 못 달려요. 끄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고 차이도 많이 나요. 랩타임 차이도 로스가 너무 커져서 이번 작품은 그나마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달리기가 어시를 꺼도 한계점이 좀 많이 좀 완화가 된 편이라서. 하는 계속 늘죠. 반복학습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는 늘어요. 만 시간의 법칙 맞아요. 한 개를 똑같은 걸 만 시간 하면 무조건 늘어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장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 시간 동안 그것만 하면. 왜냐면 이걸 하면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쉬운 방법, 더 편한 방법,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응. 차도 달라. 차도 안정화가 더 잘 돼 있어서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페달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페달이 지금 저는 이제 이 지금 트러스 마스터 페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담력이 감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밟으면 게이지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 나오구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감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페달이 딴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적응하는데 전 많이 걸려요. 저는 많이 걸려요. 이거 페달 적응하는데 많이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페달 적응하는데 막. 이거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적응이 빨라요. 적응 시간이 진짜 뭐 뭘 쓰든지 금방금방 적응하더라고. 대충 간만 보고. 저는 오래 걸려요. 여기서 T300 페달 꺼냈었다 그러면 적응 못해요. 전에 G19 쓰다가 그 페달 바뀌었을 때도 적응 아예 못했잖아요. 그죠? 아, G17 페달 쓰다가 감이 다르거든. 그니까 이게 몸으로 익혀야 돼요. 이게 내가 이만큼 밟았을 때 이만큼 게이지가 들어가더라,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니까. 그니까 핸들은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니까 피드백 뭐 이제 뭐 T300 뭐 파나틱이 좋니 뭐 하잖아요. 솔직히 좀 더 디테일하긴 들어와요. 그런 좋은 고가의 장비들이 이 데이터가, 그니까 피드백이 좀 더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오는데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진 않아. 이 내가 플레이 하는데. 그니까 더 세밀하게 돌으니까 좀 더 편하고 또 달리는 맛이 있고 이건 맞아요. 단순하게 이런 진동이 들어온 것보다. 근데 페달은 타임에 영향이 있어요. 어떤 페달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익숙한 페달을 쓰느냐 아니면 새로운 페달에 따라서 이 담력 차이를 이제 본인이 하는 사람이 이제 원하는 만큼 밟히고 생각하는 대로 밟혀야 되기 때문에 그 적응 가는 데 시간 좀 있어요. 어차피 휠은 그냥 감성, 일정 이상 가면 감성이고 똑같아. 지금 옆으로 꺾고 뭐 있으면 진동이 오고 그게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오느냐 뭐 세밀하게 오느냐 그 진동 폭차가 뭐 강약 정도가 이제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이라서 결과적으로 페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페달, 자기한테 맞는 페달. 저는 여기 적응했어요. 지금 이제 트러스 마스터 페달에 처음에는 이게 페달이 되게 가벼웠거든요. 트럼 페달이 다른 이제 파나텍이나 이런 페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소리가 그냥 밟으면 쑥 들어가요. 뭔가 리니어하게 그냥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야, 오히려 게임하는 데는 이게 적응하면 이게 좀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힘이 덜 들어. 힘이 덜 든다는 소리는 오래 해도 큰 부담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실제 차 같은 느낌은 좀 덜 나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트마페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기자님하고 그때 뭐 저기 할 때 했는데 약간 그 실제 차 중에 하이브리드 카의 텐션 없는 그런 차종의 페달이랑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차도 이런 느낌의 페달이 있대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게 아 나도 이런 식의 페달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식의 페달은 이제 이런 페달이 있긴 실제도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이런 식의 이런 담력은 아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좋아.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댐퍼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 밟는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게이지가 조금씩 다르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세게 밟느냐 약하게 밟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뜨잖아요. 실제 그 경기처럼 이거는 그냥 밟는 만큼 나오거든요 게이지가. 그래서 달리기 편해요.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원하게 원하는 만큼 로지텍 페달도 그게 좋아요. 리니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줬을 때 이만큼이 계속해서 나와. 그게 그 플레이하기엔 더 좋거든요. 물론 이제 느낌은 아 게임이구나 뭐 실제랑 많이 다르구나 느낌은 있죠. 근데 실제처럼 하면 브레이크가 원래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풀 브레이킹이 그러면 진짜 닿는데 막 진짜 온 힘을 주고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즐기고 싶으면 가벼운 거 하면 되고 아 나 한번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한번 즐길 때 진짜 실차처럼 즐긴다 그러면 빡빡한 거 하면 돼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트마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비싼 게 좋아요. 확실한 건 비싼 게 겁나 좋긴 좋아. 확실하게 좋아요. 체험해보면 막 피드백이나 이런 거 느껴보는 사람들은 그러거든. 이제 트마라든지 이제 고급 기종들 뭐 파나텍이라든지 뭐 써보면 달라. 이 느낌 피드백 오는 게 이 상당히 고급지다는 느낌이 와요. 다 해보면 내가 쓰던 로지텍 쓰다가 이거 쓰면 확실하게 그 다른 느낌이 오거든요. 피드백에서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부가 옵션이에요. 휠 쪽은 무조건 부가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해서 내 실력이 뭐 늘고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큰 영향은 아니야. 중요한 건 휠, 페달이에요. 페달. 내가 원하는 만큼 밟히는지. 제가 처음에 T300 페달 왔을 때 두 페달짜리 왔을 때 써보고 아 이거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대두전 너무 심해가지고 밟는 그게 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페달을 좀 이제 편하게 쓰려면 이 데드존이 적고 변동폭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그 구간이 최대한 넓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로 조정 맥스치를 조정 가능하거든요. 어이구야 이거 한 대 갔네. 그러니까 트마는 이게 괜찮아. 그 이만큼 들어가는 이 양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부드럽게 쉽게 편하게 들어가는 그 감이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그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 왜 너무 장난감 같고 아 너무 쑥 들어가고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거거든. 이거 쓰다가 이제 트마 쓰다가 이제 파나텍 페달 한번 딱 밟아보면 뭐야 이거 트마 페달 별론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퀄리티가 이 담력 자체가 브레이크 쪽은 확실하게 브레이크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막 클러치도 그러니까 트마 페달 그러니까 프로 페달 같은 경우는 이 페달이 클러치랑 이게 바꿔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러치 쪽이랑 그 스로틀 악셀 쪽이랑 담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라. 원래는 다르잖아요. 클러치는 클러치만의 그 순간적으로 확 들어가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이 프로페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차랑 좀 안 맞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 어쨌거나 페달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아무튼 끝났습니다. 결론, 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는 거 사면 된다. 결론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1등 했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저는 지금 쓰는 장비에 큰 불만은 없어요. 300에 500페달 쓰는데 큰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적응했기 때문에. 그거 더 좋은 거 사가지고 적응하면 돼. 근데 고급 장비 쓰면 힘이 토크가 세고 빡빡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와 이게 실감 난다 그러는데 점점 오래 하려고 하면 낮추게 돼. 힘들어서 오래 하려고 이 다운시키게 돼요. 그거는 맞아. 처음에는 막 파라텍 이런 거는 저 페달에도 그 ABS가 작동될 때 진동이 오거든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ABS가 터졌을 때 진짜 페달이 떨려요. 페달이 진동이 와요. 근데 그거 처음에 좀 하고 꺼. 왜냐면 진동 오면 잘 안 돼. 이거 페달 조준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실제로 진동 오고 이러면 움직이잖아 이게. 그러면 로스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거 신기하다고 꺼. 진짜예요 이거는. 그니까 많이 하더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즐겼다가 꺼요. 오히려 방해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니까 배틀은 폭망, 저는 1등.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시즌 스탠딩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24포인트로 따라왔어요. 만약에 다음 경기도 배틀이 폭망하고 제가 1등하면 역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좀 잡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여기까지입니다.